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해 주신 어떤 갈등적인 사안들, 또 그걸 김윤환 총무하고 조절하고 합의했던 거에 결정판이 1989년 3월 22일 날 김윤환 총무하고 의장님께서 공동으로 연명하고 작성하신 이제 합의각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사실 한국 의정사에서 역사적인 문건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좀 소개 먼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상당히 그 당시 시국에서 중요하다고는 모든 현안이 총망라된 이 정치 협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합의한 것을 보면은 50 핵심 인사의 공직 사퇴, 50 핵심 인사, 그리고 전두환 추규하, 전직 대통령의 국회 증언 등50 청산과 민주화의 추진 문제는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노태우 김대중 회담의 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한다. 이것을 이제 양당이 합의한 거고, 이상의 조치가 합의되었을 때는 광주 및 오공비리 특위는 조속히 특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국회 제출과 더불어 위증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후양 특유 임무를 종결하고 50 손상 문제는 완결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당이 긴박한 국가적 난문제의 해결과 지자체 연내 실시 등 우리 이 전국이 당면한 중대 과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깊이 숙고한 끝에 현 시점은 중간 평가를 실시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 합의한다. 이 항목이 세 번째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공청산 문제. 오공청산 문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부상자, 기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다. 정호용 씨는 공직에서 물러나고, 이희성 씨는 공식 사과문 발표, 정호용, 소준열, 이희성 씨 등에 대한 위증 고발은 국회 광주특위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상무대 부지 전부를 광주시에 무상 인계하고, 정부는 여기에 5.18 기념관 건립, 공원 조성 등 필요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 문제가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정부와 전두환 씨는 국민 앞에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같이 사과하고 유감을 표한다. 이원조 씨 50비리 문제로 이원조 씨의 공직 사퇴, 기타 50비리 특유의 고발된 자의 처리, 그 다음에 또 언론 통폐합 및 해직 관련자 처리, 또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사가 이제 허문도 이상재가 있었잖아요. 그중 한 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까지도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이렇게 사법적인 결정까지 사실 미리 합의한다는 것은 시비 걸릴 일인데, 그래, 이건 비공개로 한 거니까. 이 전직 그 대통령 증언 문제, 그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전직 대통령은 이제 와서 그 증언을 하도록 한 거 다시 예, 이제 예.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증언 중 그 뭐 또 추가 것이가 있는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 그것까지도 합의를 한 거고 민주화 문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악법 개폐 문제는 여야 각 당이 성의를 다하여 이행한다. 여야는 5월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이를 실천에 옮긴다. 지자체 실시. 서울특별시, 직화시, 각도의 의원 선거는 89년 말까지 실시한다. 전직, 전항 지역의 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90년 말까지 실시도록 하고 여야 간 협상을 벌린다. 89년 중이라도 합의된 시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장의 선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시범적을 먼저 한번 해볼, 그때 우리는 이제 충북을 먼저 한번, 제일 먼저 해본다. 광역자치단체 장.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회와 장의 선거는 91년 말까지 실시하듯 여야 협상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공무원 노조,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야 간의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다. 공무원 노조 결성의 단계적 허용 실시에는 동의한다. 이제 예. 이런 그 각서인데 이렇게 그 당시에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이 모든 사안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큰 구조를 보면은 사실 그 중간 평가에 대한 양보와 함께 이쪽에서 양보와 함께 저쪽에서 각종 정치 현안 특히 지방자치까지. 에. 다 이제 얻어낸 그렇죠. 셈이 되게 됐는데요. 광주 문제 하고 예, 이제 예. 뭐 전직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처리 문제까지도 이제 바로 그 이 중간 평가를 둘러싼 큰 정치적 빅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역으로 그 이 민정당 측이나 노태우 대통령, 김윤환 총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 오히려 그렇게 많은 정치적 양보를 할 바에야 중간 평가로 돌파하고 또 그 이 공공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이 전술적인 혹은 정치 협상상의 고려는 있었습니까? 그 뭐 김윤환 씨도 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정호용 씨를 비롯해서 당내 이제 강경 보수 강경파들이 이 중간 평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 거기에 실어서 밀고 나가면은 돌파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강력한 그 반발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당이 이 중간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결의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것을 합의해서, 합의하고, 내가, 합의각서를 쓰고, 동교동 총재댁에 왔는데, 테레비에는, 뭐, 국무회의, 뭐, 당, 뭔 회의에서, 중간평가 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합의한 걸로 발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놈들. 어디로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엉뚱한 데다 북치고 있다 하네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나는 중간 평가에 대한 것이 정치적으로 아까 이해 관계가 우리가 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점도 이제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에 선거를 단기간에
모든 당들이 정부까지를 포함해서 전력 투구한 선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대통령이 단 처음으로 그, 이 국민들이 재선으로 대통령도 뽑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달라서 얼마나 많은 돈이 동원됐습니까? 이 연설 한번 하는데 몇천 대의 버스가 동원되고, 그 많은 그 물량 공세가 여야 할 것 없이 있었거든. 물론 여당이 더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이 참, 그 올림픽까지 치른 이 마당에 그것을 이제 이 또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이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여당도 말하자면은 일생일대의 모든 것을 총투자해가지고 이제 해야 하고, 우리 야당도 야3당은 물론이고, 이 제야 시민단체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도 모든 물량,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투표에 우리가 이기면은, 지면은 이제 망하는 거고, 그럼 국민투표가 이긴다고 해서 선거가 그걸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또 이 각 당이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한 대통령 선거 이상의 총 물량을 다 투입하는 그런 선거를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예, 그 당시에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김대중 총재하고 나오고 한 얘기인데, 이기거나 지거나 나라는 망한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이런 그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짓을 하면 이거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 저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이제 김윤환 사이엔 또 했어요. 근데 또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서 염려했던 것은, 우리 야당이 이제 그래도 여소 야대가 되니까 시민사회의 욕구가 총분출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욕구가 분출하다라고, 시민사회에. 그런데 감당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 그 책임 없는 시민사회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는 소화할 수 없는 이 전혀 비현실적인 엄청난 욕구들이 우리한테 쏟아지는데,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총동원돼서 너희들 이게 저 것이 그때 또 이제 우리가 이기면은 이제 그거 다 소화해 준다고 약속을 해야잖아.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지금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이 국민투표에서 여당하고 이길 길이 없고, 그 사람들을 공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기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전개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중간평가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고. 그런데 내가 이제 김윤환,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지 알면은 저쪽에서 이 정호영이 빡지 뛰고 뭐 이원조 들여 목치고 소준열이 뭐 저 이희성이 어떻게 하고 뭐 하는 자기들이 도저히 참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김윤아,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김윤아 해보고, 김총무. 네, 당신들은 국민투표만 되면 당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도 국민투표 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많다. 또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참 어려움 속에서 해왔는데, 근데 이기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희들은 생각할 때, 야권이 또 분열될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총재가 만나면은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단일화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얼마든지 이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이 노태우 대통령 시킨 거, 이게 내가 그 좀 역사에 죄를 진 것이다. 후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 후회를 한번 하지 또 다시 하겠냐? 아, 지금 우리가 이기는 것은 국민투표에서 이기는 건 간단해.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모시고 국민투표 하는 거예요. 후보도 김영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국민투표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이기는 건 간단해요. 이기는 건 간단한데 그 이후에 예, 전개되는 이 시민사회 분출되는 이런 욕구를 감당하려고 하면 나라가 이 망하게 생겼고, 또 그 사람들 덕으로 이렇게 이기고 보면은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아, 그래서 그것이 예, 나라가 선거에는 이기고도 나라는 망하게 생기니까 이 그런 것이지, 이기려고만 하는 것은, 아, 김대중이가 자기가 사령관을 하려고 하지 않고 김영삼 사령관 밑에서 김영삼 모시고 허겄다는 결심만으로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김대중 총재가 내가 일생에 한것 중에 제일 내가 큰 실수 했다고 노상 후회하는데 그 짓을 다시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평가 한다 하면은 김영삼 사령관 밑으로 뭉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 설득력이 저는 그쪽도 예. 저의 그게 훤하거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저 김영삼 모시고 하려고 하면 이길 수 있고. 그런 그 일종의 그 민정당과 김윤아 총부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허세 전략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 김대중 총재하고는 그런 말씀을 나누거나 그 이 의중은 좀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는 없었지. 예. 일종의 이제 이 협상 전략이었던 셈이네요. 근데 사실 김영삼 당시의 그 총재도 그렇게 중간 평가에 대해서 강경투쟁에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 1당과 제2당인 그 민정당과 평민당이 전국의 모든 부분들을 틀어지고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 현상 유지 상태를 좀 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미안해. 예, 질문이 잠시 중단돼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중간평가에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이 1당과 2당의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전국을 주조하는 것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합의각서 자체가 이 사당 중에서 여전히 평민당과 민주당 양당 간의 그 비밀협정의 성격으로 이 체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야당들의 문제제기나 항의라든가 또그 반발은 없었습니까? 그럴 거 없었어요. 이 민정당으로서는, 우리하고는 이제, 이렇게 방대한 내용 가지고 오시겠지만은, 민정당은 민정당대로 또 저자 챗내려고는, 각기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하고도 있었지만은, 저렇게 각서를 쓰고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대화 채널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이 국회에서 물론 이제 삼당 야합 이후에 이제 이 지자재 그 문제 같은 데는 이제 차질이 생겼지만은 대개 여기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그이 그대로 비교적 지켜진 편이니까. 이 지방자치제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이제 여쭤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